40분을 받아 국권을 보유한 항일투쟁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순간 뜻을 기리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국권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나 멸망하시던 조국 광복을 보시지 못하시고 낯선 땅에서 순국하신 선생님의 영전에 승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무당 이혜영 선생 기념사 앞에 홍익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당 이혜영 선생님께서 걸신 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당대 명분가의 신분으로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자청하여 떠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위태롭고 어지러운 나라의 운명을 돌려 민족 천년의 대계를 바로잡으시려는 큰 뜻을 세우시고 서전의식 시흥무관학대공을 설립하여 민족의 동력을 길러내고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셨습니다. 또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상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의정원으로서 독립군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길은 오직 민족을 위한 삶이었으며 선생님의 이러한 삶은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보다 민족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신 선생님과 같은 애국 선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불안한 안보 현실과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론 분열이 불안한 지금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와 나라사랑 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시대를 초월하는 현명한 가르침을 되새겨 오늘의 위기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화 이국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조국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신 선열분들에 대한 우리의 보답일 것입니다. 저희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안보관을 심어주고 우리 국민이 나라사랑과 한국정신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천상에서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지켜봐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선생님의 영전에 한없는 존경심을 표하며 안식과 영복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시옵소서.